네, 필요에 의해서건 아니면 미용상 목적이든 눈썹이나 입술에 문신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. 이렇게 문신을 하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. 이건 정말 실생활 질문이죠? 이건 제 전문이니까 아주 쉽게 답변하겠습니다. 눈썹 문신이든, 쌍꺼풀 수술이든, 뭐 입술 문신이든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걸 엄두도 못 냈습니다. 근데 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최근이 아니죠. 벌써 몇십 년 전부터죠. 성형 문화도 발달하고 뭐 문신 문화도 발달하고 심지어는 뭐참 여성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성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정도로 성형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렇게 성형 문화가 발달한 것은 이 대자연이 하느님이 그 시대에 맞게 그 기운을 쓰라고 이런 발달을 시킨 것입니다. 즉 성형 문화라든가 이런 문신 문화가 생긴 것은 이 하늘이 그 시절 인연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의학 문화라든가 어떤 그 미용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준 것은 그런 능력을 준 것은 그 시대에 맞게 잘 쓰라고 준 거란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편으로서 눈썹 문신이나 뭐 아까 말씀 입술 문신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꼭 알아둬야 될건 우리가 성형을 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걸 제가 오늘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십시오. 여기 눈썹이 흐리거나 눈썹이 약할 때는 살짝 그리든지 아니면은 문신을 살짝 해서 좀 이렇게 그 힘이 있어 보이게 한다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디를 절대 하면 안 되냐면 이 아이라인이라고 있어요. 아이라인 아시죠? 요눈 밑에하고 눈 위에 아이라인을 그 문신을 하게 되면 아래쪽은 자손 걱정을 만들어내고 위쪽은 남편 걱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입술 문신 말씀하셨는데, 입술은 원래 색깔이 다몽색이거든요. 그리고 다몽색이 나야만이 좋은 색깔입니다. 근데 입술이 너무 이렇게 선이 없고, 입술 선이 없는 거죠. 입술 선이 없고, 불투명할 때는 그 선을 깨끗하게 좀 만들어준다면 그건 괜찮습니다. 뭐든지 관상에는 선이 분명한 것이 좋은 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입술 선이 너무 불분명하고 이 각선미가 없을 때는 그걸 살짝 해서 미적 감각을 살려준다면 보기에도 좋지만 운세에도 긍정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형만 하고 문신만 하고 얼굴 고치는 데만 신경 쓰고 자기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? 없습니다. 네, 없습니다. 내가 성형을 하거나 문신을 하거나 내 필요에 따라 미용적인 것을 개선한다면 내 마음 자세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성형을 하기 전에 문신도 하기 전에 관상학적으로 맞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내 마음 자세가 과연 다른지도 살펴봐야 되고 내 악습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되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워나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갖추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
그 성형이든 문신이든 할 때 바른 자세이며 효과가 있지. 자기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쁜 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만 고친다?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신을 하든 성형을 하든 할 때는 내가 이 부족한 걸 채우는 만큼 내 마음 자세도 바르게 갖고 노력해야 되겠다. 내 마음 자세도 정말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내 부족함을 고쳐나가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